NG. 맛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핑거 10기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핑거 10기 남궁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드핑거 10기 최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드핑거 10기 남자 두 명 중 한 명인 김병수입니다. 골드핑거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모든 20대 분들이 가능하십니다. 나는 지원 과제 영상으로 했잖아. 나는 영상이 전공이어가지고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TVN SNS 채널에 흥베이커리라는 콘텐츠 채널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T방세라고 TVN 방송 새로보기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T남세, TVN 남궁솔 새로보기라는 그런 나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만들었었어. 나는 PPT로 만들어서 과제를 제출했었는데 굳이 꼭 영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PPT로 이제 글이랑 사진으로 자신의 매력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과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나는 영상으로 찍었는데 약간 나만의 키워드를 찾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관종이라는 키워드로 나를 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찍었었어. 포스터로 제작을 했는데 그냥 이미지 하나만 딱 박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장점들을 텍스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에 맞는 내 약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약간 이미지 작게 해가지고 딱 한 장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아, 일단 그거 TVN 할 때 N이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인데 이거를 조금 유의해서 그런 거에서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거기서 차이가 나니까 그 점 유의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맞춤법을 꼭 유의해서 내기 전에 맞춤법 검사기 한번 돌리고 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과제 이제 TVN 최고의 프로그램이랑 최악의 프로그램 쓰는 칸이 있는데 그때 이제 TVN 방송 말고 타 방송사 프로그램을 쓰면 안 되니까 자기가 활동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다 집어넣기보다는 콘텐츠나 마케팅에 관련된 것만 몇 개 쏙쏙 핵심만 뽑아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골드핑거 지원서 작성할 때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이 되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한 3-400자 정도로 되게 간추려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만, 아까 예원이가 말한 것처럼 키워드만 딱딱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포인트로 작성을 하면은 좋아. 좋아. 처음에 들어올 때 영상 편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과제가 대부분 영상을 만드는 과제가 너무 많았잖아. 그래서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영상 편집을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자연히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영상을 하면 좋긴 하지. 왜냐면 과제할 때 영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기본적인 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잘하면은 나쁠 건 없는 것 같아. 나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서 할 말이 없기는 한데 내 전공이 골드핑거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없고 과와 무관하게 방송 혹은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면은 누구나 지원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전혀? 전혀. 일단 저는 국문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 대한 뭐 지식도 별로 없었고 나는 활동하면서 그렇게 막 탁과여서 불편하고 그런 점은 전혀 없었어. 보통 이제 롯데 면접을 볼 때는 빨간색, 삼성 면접을 볼 때는 파란색 옷을 입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TVN 골드핑거니까 노란색 치마를 입고 갔었어. 근데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은 면접 의상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갈리는 것은 아니고 단정하게만 입고 가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10기 면접 볼 때는 여름이었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긴 검정색 바지에 카라티 입고 운동화 신고 깔끔하게 갔었다. 나는 3대3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너무 무서우셔서 나는 그분의 표정에서 약간 탈락을 짐작했었거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 면접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엄청 터덜터덜 걸어갔었어. 그런데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네? 나는 좀 무서웠어. 왜냐면 그 3대3이었는데 다 3대3일 거야. 근데 나는
남자 세 분이 되게 포스가 오지 아니 포스가 있는 분들이 포스가 심한 분들이 이렇게 세 명이 딱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되게 부리부리하게 막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비슷?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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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어, 되게 무섭고 좀 쫄았었는데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 안 그렇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나, 저 나는 3대 나도 3대 3이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여자 두 명에 남자 한 분 계셨는데 진짜 나도 대회 활동 처음이었거든. 근데 되게 나도 긴장을 많이 하고 왔었는데 되게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는 되게 좋았었어. 지원자 본인에 관한 걸 물어보는 유형이 있었고 전문 지식? 그러니까 뭐 마케팅에 관한 거나 콘텐츠에 관한 그런 지식을 물어보는 유형이 있었는데 나는 후자였어. 사실 나는 전자를 많이 준비하고 갔는데 너무 지식 위주의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당황했었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적절히 합쳐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골드핑거는 일단 TBN 마케팅 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TBN이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면접에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트렌드에 관한 거는 꼭 물어보시더라고.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왜냐하면은 골드핑거 면접에는 되게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마음이 급해서 성급하게 대답하려고 하다 보면은 답변이 꼬이고 꼬이는 수가 있거든. 나는 너무 주절주절 길게 말하는 걸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게 훨씬 좋을 듯? 골드핑거 지원서에 최고의 프로그램, 최악의 프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최악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왜 최악이라고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뭐가 있을지 마케팅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 대답 잘하면은 나는 좀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는 약간 비굴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약간 진정성 있게 면접관들한테 각인이 돼야겠다 이래가지고 좀 막 튀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튀면 오히려 조금 반감이 들 수도 있고 솔직하게 그냥 담담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방송이나 마케팅 쪽을 꿈꾸는 친구들이라면은 진짜 진짜 너무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 같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는 활동이었어요. 나는 미디어학과인데 우리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던 약간 그런 이론들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 현장 체험학습? 나는 약간 반대로 나는 좀 방송과가 아니라 다른 과다 보니까 다른 과인데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되게 방송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되게 두루뭉술한 거야.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골드핑거 활동을 하면서 뚜렷해졌고 진로도 좀 확실해졌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